자기야, 오늘 정말 재밌었어. 나도 너무 즐거웠어. 응? 와, 자기야, 나 저 바둑이 인형 가지고 싶었는데 저거 뽑아주면 안 될까? 사격장? 아니 물론이지. 야, 이 정도는 나한테 쉽다고. 잘 봐봐. 오. 내가 또 군필자 아니겠어? 오. 어? 오. 이게 좀 어렵네. 10발 중에 3개 못 맞춰서 바둑이 인형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러면은 갖고 싶었는데. 자기가 한번 해볼래? 나? 자기가 한번 해봐. 나는 총 한 번도 안 쏴봐서 잘 못 쏘는데.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쏘는지. 거기를 잡고 딱 조준을 해서 쏘는 거야. 잠깐. 자기야, 나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만 하고 있어봐. 응? 갔나? 쏘고 아직 백발백중이지. 아휴, 자기야 좀 늦었지? 응? 그 곰인형 어떻게 얻었어? 아, 바둑이 인형?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자기야, 아니 여보, 나와 결혼해주겠어? 좋아요. 10년 후, 그렇게 우리들은 아이도 두 명을 낳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다. 아주 평범하게. 여보, 밥 먹어요. 출근해야죠. 얘들아,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네. 빨리 자기 자리로 가서 밥 먹어요, 빨리. 아휴. 아유, 리아야, 밥 맛있게 먹어. 그래. 아이고. 아, 맞다. 늦었어. 아, 여보, 응? 오늘 밥은 다 못 먹고 가겠다. 여보, 나 먼저 가볼게. 아, 회사 늦겠네요. 아, 빨리 갔다 와요. 응, 알았어. 여보, 사랑해. 저도요. 잘 다녀와요. 응, 리아야, 밥 맛있게 먹고. 아유, 늦었어. 내 이름은 잉여맨,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매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죠. 저기, 이서원씨? 네. 이번 서류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마서원, 좀 쉬다 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네. 감사합니다, 대리님. 자, 일단 일단 모두 고생하셨고 점심시간이니 밥들 먹고 합시다. 네, 인대리님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죠? 아유, 저는 오늘 점심시간에 일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거래처를 들릴까 해서요. 나중에 먹자고요. 아유, 성실도 하셔라.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만 이따 보자고. 안녕히 가세요. 가니?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들에게 숨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아 타겟을 제거하는 검은 조직의 스파이 요원입니다. 이번엔 또 무슨 임무입니까? 왁군, 코드네임 7748.
이번 타겟은 바로 이 사람이야. 무기를 만드는 조직의 보스라네. 자네의 얼굴이 밝혀지지 않게 오늘 밤 조용히 처리하게. 자네가 요원이 된 지 벌써 20년이더군. 축하하지. 우리 참 좋아. 조직의 규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다니. 이념의 요원, 우리 규칙이 뭔가? 저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조직에게 제거된다. 그렇지. 그게 심지어 자네 가족들이 알게 되어도 말이야. 네, 물론입니다. 그럼 이 사람 조용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내가 조직의 비밀 요원이란 걸 누군가 알게 된다면 나와 그리고 내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는 조직의 규칙이 있습니다. 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볼까나? 얘들아, 조심히 다녀와. 하, 드디어 다 갔네. 나 이걸 언제 다 치운 다음? 잠깐 마트에 다녀와야겠군. 내 이름은 단미호, 평범한 주부입니다.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집안일을 하죠. 당근이 왔어요. 따끈따끈한 당근이 왔어. 아무도 없지? 저에게는 가족들에게 숨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아 타겟을 제거하는 흑장미 조직의 스파이 요원입니다. 와꿀. 이번 타겟은 바로 이 사람이야. 우리 조직을 밝혀내려고 하는 자라네. 평소처럼 조용히 오늘 밤에 제거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흑장미 조직의 정체와 우리의 얼굴을 알려고 하는 자는 모조리 죽인다. 알겠습니다. 너도 가족들이 있지? 너도 흑장미 조직 에이스 요원이라고 해도 너의 가족들이 우리 조직을 알게 된다면 너 역시 제거된다는 거 잊지 말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새로운 타겟이군. 야, 잘 자라. 여보, 오늘 저 동창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고 오는 거 알고 있죠? 잘 됐네. 나도 회사에 급하게 또 가봐야 될 것 같아. 일이 조금 남아서 야근도 해야 되거든. 그래요? 요즘 야근이 잦네요? 당신도 요즘 동창들이랑 자주 만나네? 네.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같은 동네에 살기도 하고요. 아, 그래. 좋지 뭐. 아, 그럼 나 먼저 갈게. 나는 이따가 나가려고. 그래. 오늘은 어떤 녀석으로 해볼까? 그래, 이 녀석이 좋겠군. 자, 가자고.
어떤 총이 이번 작전에 도움이 되려나. 이게 좋겠어. 여기서 무기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지. 자, 헤이, 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나. 덤벼라. 정말 많군. 어딨지? 하, 이 녀석 여기 있었구만. 넌 누구야? 널 죽이러 온 스파이다. 왜 엄청난 미? 저기 내가 술 한잔 사도 될까? 아, 좋죠. 그럼 여기 말고 더 좋은 데로 이동해서 술 한잔 더 사시는 건 어때요? 아, 그거 좋지. 가자. 오빠는 정말 잘 생겼네요. 너도 참 예뻐. 그런데 왜 우리 흑장미 조직을 궁금해하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 난 스파이. 이러지 마, 제발. 네, 처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네, 끊겠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당신 왔어. 자기였구나. 아, 나 일이 빨리 끝나서 늦게나 봐도 왔어. 그랬구나. 당신은 동창들이랑 빨리 만나고 왔네. 그냥 간단하게 만나고 온 건데 뭘. 그래. 빨리 씻고 나와. 휴. 맛있다. 오빠, 근데 오빠는 왜 맨날 당근만 먹어? 아이, 당근만 먹는 게 아니라 난 맨날 당근만 주시던데. 여보, 그런데 오늘 국이 좀 짜네. 국이 아니라 스프예요. 그리고 내 입맛엔 딱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전화가 왔네. 아, 네네. 아, 아침 일찍이요? 아, 네, 그래요. 누구야? 어? 아, 그 옆에 있는 현동 엄마가 그 오늘 마트 세일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네? 아...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누구긴! 회사지?
서류를 챙겨오래. 아휴, 어제는 잘 먹었어. 나 회사 빨리 일찍 가봐야겠다. 좀 늦었네. 그래요, 잘 다녀와요. 응. 아, 얘들아, 너희도 늦었으니까 빨리 학교 가. 나. 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갔다 와. 윙. 잘 갔다 와. 그래, 오늘은 이 녀석이 좋겠군. 이번에 직접 회견을 해줘야 중요한 임무야. 단일 이름은 김달보, 일명 스카이스틸. 폭탄과 무기를 만들어 정부를 위협하는 인물이라네.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국정 중에서 경호를 받으며 회기를 타고 도망갈 계획을 짜고 있더군. 대화만 해준다면 큰 보상을 준다고 하니 우리 종에게만 문의를 하지 않았을 거야. 다른 경쟁업체보다 먼저 목표 지점으로 가서 선수 쳐야 한다는 거 잊지 말. 네, 처리하겠습니다. 타겟 이름 김날봉, 일명 스카이스틱. 북동 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목표 지점에 가서 조용히 타겟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알았어. 아직 죽기엔 어린데 안타깝군. 목표 지점 도착. 타겟 위치 확인 바람. 목표 지점까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다. 오랜만에 스나이퍼 솜씨 좀 부려볼까? 응? 뭐지? 민간인인가? 타겟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지. 아, 내 바주카포로 단숨에 보내버려야겠구만. 무기를 꺼내잖아? 진작 저 녀석 누구야? 씨, 대체 누구야? 경쟁업체인가? 안되겠군. 으추! 내 바주카포 마시나 봐라! 대체 누구야? 머리를 맞춰서 죽여버리겠어. 치사하게 바주카포를 쏴? 응? 어? 대체 저 사람 누구야? 어? 너, 당신이 왜 거기에? 목표물이 총소리를 듣고 도주했습니다. 위치가 발각되었으니 신속히 자리를 빠져나오십시오. 하... 알겠다. 오픈을 도우니 일단 중대하도록. 알겠습니다. 이게 대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이번 임무를 처음 실패했더군. 실패한 것도 모자라 경쟁업체 다른 스파이에게도 신분이 노출된 것 같다. 우리 조직의 정체를 알아내기 전에 그 녀석을 찾아내서 사살하도록. 이거는 딱 일주일 주겠니. 만약 죽이지 못한다면 너가 죽게 될 거야. 걱정 마십시오. 에이,
젠장!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 임무를 실패하다. 그리고 다른 스파이들도 얼굴이 밝혀져? 그 상대 스파이의 얼굴은 보았나? 네, 물론입니다.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위치를 찾아냈어. 이 질환을 처리하도록. 만약 처리하지 못한다면 너가 죽게 될 거야. 네, 처리하겠습니다. 다녀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애들은 자? 자고 있어. 배고프지? 내가 밥을 준비했는데 먹자. 좋지. 고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어휴, 칼이 좀 필요하겠는데? 내가 좀 썰어줄게. 칼이 어딨더라? 칼! 아니야, 됐어. 내려놔, 자기야, 내려놔. 안 썰어도 돼. 나는 통째로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 아, 그럼 목마르겠다. 여기 물 마셔. 고마워. 거의 물을 쏟았네. 내가 닦을 거 좀 갖고 올게. 아니야, 내가 가져올게. 내가 가져올게. 아니, 내가 갖고 올게. 이게 다 뭐야? 왜 여태 왜 몰랐을까? 왜 모르고 살았지? 여보! 거기서! 지금 나한테 총 쐈어? 여보 아니야! 잘못 쏜 거야! 오해야, 오해! 여보! 이야기 좀 해! 나한테 총을 쏘다니. 10년 동안 같이 산 게 겨우 이거냐? 죽여버리겠어. 네? 뭐라고요? 남편이 경쟁업체 킬러라고요? 날 총으로 쏘기까지 했어. 왜 여태 내가 몰랐을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그 자식이... 잠깐, 내 남편한테 그 자식이라니? 그렇게 총에 맞을 뻔했는데 아직도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당신은 킬러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당신한테 숨긴 게 킬러란 사실뿐이겠어요? 당신 말고도 아내가 두세 명 더 있을걸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녀석일지도 모르고 미호님이 경쟁업체 킬러란 사실도 다 알면서 우리 조직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걸 수도 있다고요. 이래도 아직 사랑해요? 아니... 그럼 됐네요. 그럼 죽여버려요. 그 방면에선 우리 조직에서 최고이시니까.
인연은 영원.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화리를 못했나? 자네는 사람을 죽이는 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 같군. 네? 아닙니다. 이번 일 일주일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쉴 수 없이 48시간 안에 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얘들아, 밥 먹어. 오늘 수학여행 가는 날이잖니. 아, 네. 어, 엄마, 그런데 아빠는 왜 안 들어오세요? 에이, 엄마가 말해주셨잖아, 출장 가셨다고. 어, 그런데 아빠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나? 무슨 일은 아빠가 바쁘셔서 그런 거야. 어젯밤에 엄마랑 통화했으니까 너무 걱정 말려, 우리의 딸. 그렇구나. 아, 맞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는데 조금 이상해. 뭐가? 아니, 수학여행 갈 때 원래 학년마다 가는 건데 우리 반이랑 요르르 반만 여행 간다는 거 있지? 그러게. 뭔가 이상하긴 해. 글쎄, 엄마가 볼 땐 하나도 안 이상한데 밤마다 돌아가면서 간다고 하더라고. 나, 그렇구나. 빨리 먹어. 엄마가! 이제 밥 다 먹었으면 가방 챙기고 제주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잘 놀다 오렴. 응? 네. 빨리 빨리 조심히 갔다 와. 모두들 나와. 이번엔 가까운 제주도로 속여보냈지만 만약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말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멀리 해외에서 교육받고 안전하게 잘 클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되어 있겠지? 네, 물론입니다. 그래 됐어. 자, 이제 모두들 쓰레기통, 영수증, 수상해 보이는 건 모조리 뒤져. 그걸 왜 터치고 있어? 아! 여기 안에 무언가 숨긴 게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대장님, 응? 계집 아래에서 수상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어, 그래. 코드 번호 3718. 오랜만이군. 그래, 5년 만인가.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요즘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 말하자면 길지만 알고 보니 우리 아내가 킬러였어. 킬러? 아, 이럴 수가. 그래, 나처럼 경쟁업체의 살인 청부 업자였다고. 그거 아무래도 우리 조직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접근한 거 아니야? 글쎄, 우리 관계 진실이란 건 있었을까? 그러게, 내가 5년 전에 그렇게 말렸잖아. 으차. 자, 이번에 사격. 으차. 후. 후. 코드 번호 3718. 나 이번에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로 했어. 뭐? 아무리 그래도 진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 만난 지 겨우 한 달 만에 결혼이라니. 아니야, 난 그녀와 결혼할 거야. 똑똑하고 참 나한테 좋은 여자야. 참, 너같이 냉혈하고 잔인한 킬러가 사랑에 빠지다니 믿기지 않군. 하지만 그 결혼은 분명히 너의 킬러 생활에 발목을 잡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녀만 있다면 난 다 이겨낼 거야. 으치! 너무 걱정하지 마. 코드번호 3718. 진짜 결혼 생활이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하... 담요, 정말 나를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야? 그런데 당신 와이프가 킬러였다니. 그나저나 갑자기 왜 이렇게 보자고 한 거야?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멀리 해외로 보내줘. 와이프 일은 내게 해결할 테니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보호 좀 부탁해. 자네가 LA에 임무해서 나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 일을 받도록 하지. 그럼 잘 부탁할게. 물건과 무기를 보았을 때 검은 조직의 킬러가 확실합니다. 그렇구나. 진짜였네. 아니길 빌었는데. 자, 싹 다 모조리 가져가서 조사해.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딸과 아이들은 이미 당신 와이프가 빼돌린 것 같고 조사해봐도 아이들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 뭐라고? 젠장. 그럼 설마! 다 사라졌어! 내 물건들! 아무것도 없잖아! 잠깐만!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라고! 이 옆엔 내가! 설마! 내 무기들! 내 귀요미차까지! 다 사라지다니! 그래, 한 판에 보자는 거지! 절대 내 가족은 양보 못해! 잉여맨, 나이 32세. 어릴 적부터 킬러 집안에서 태어나 살인 기술을 배우고 학창 시절부터 검은 조직의 킬러로 직접 일을 시작한 잉여맨 씨는 업계 최고의 킬러로 가정에 충실한 평범한 직장인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완전 속았어. 희상한 침자 발견! 배소관 쪽에 잉여맨 씨를 발견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다고? 대장님, 미리 준비한 플랜 B로 갈까요? 그래, 플랜 B대로 이 건물을 폭파시키도록 하자. 모두들 이 건물에서 탈출하도록. 건물과 통신을 연결해. 네, 알겠습니다. 안녕. 결국 여기까지 왔네. 겁도 없이 혼자서. 오, 당신이야. 기지의 보안이 참 철저하군. 시도 때도 모르게 보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보안에 걸렸잖아. 그 실력으로 누굴 보내? 하, 당신 요리 실력만큼은 아니지. 그러셔. 애들은 어디 있지? 그건 네가 걱정할 건 아니지. 이제 내가 키울 거니까. 마지막 경고하러 왔어. 아이들은 나한테 넘기고 이 도시에서 사라져. 싫어. 마지막 내
배려야. 당장! 조용히 사라져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응, 그래. 아니, 난 안 사라져. 사라질 건 너야. 그래, 그럼 한번 끝장을 보자는 거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가 침입하자마자 난 벌써 그 건물에서 빠져나온 지 오래고, 그 건물 전체에는 지금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이번엔 내가 경고하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나와 아이들은 있고 여길 떠나. 그럼 목숨은 살려줄게. 하, 좋아. 내가 졌어. 터뜨려. 마지막 유언은? 당신 요리 정말 끔찍했어. 안녕, 남편. 지금 뭐 한 거야? 에? 에? 누르는 거 아니에요? 어? 어라라? 이 살인마! 자기야, 아니, 여보, 나와 결혼해주겠어? 좋아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다니. 당신이 날 죽여놓곤.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혼해. 당신이 나한테 청혼한 곳에서 이혼 신청이라니 정말 비참하네. 너도 원한 거잖아. 그래, 노래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춤이나 출까? 그래, 좋지. 춤 실력은 여전하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남편이 죽길 원했나 보네? 넌 정말 독한 여자야. 10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인데 진짜 폭탄을 터뜨릴 줄은. 이젠 나도 자기 마음 잘 알았어. 너 처음부터 날 사랑하긴 했니? 당연하지.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래? 이만 나 먼저 가볼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젊은이. 네? 자네한테서 이상한 초침 소리가 들리는데. 초침 소리? 모두들 엎드리세요! 어디야? 그새 나한테 폭탄을 내 주머니에 넣어? 맘약해진 내가 바보지, 이 멍청한 킬러 전남편아! 그걸 속았어? 내가 널 왜 좋아해? 이 무서운 여자야, 날 몇 번이나 죽이고 했잖아, 응? 제일 조용한 우리 집으로 와. 애들도 없으니까 끝을 보자, 이 킬러야. 누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만한 최고의 장소 아니겠어? 기다려. 살아있어, 자기야? 나 살아있지.
맞은 것 같은데? 당신 요리 실력만큼 총질도 꽝인데? 으쌰! 으아! 지금 뭐라 그랬어? 요리 실력? 10년 동안 당신이 산 게 정말 웃기군!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애들은 내가 키워! 무슨 소리야, 내 애들이야! 처음부터 날 속이고 만났잖아! 그건 내가 할 말이고! 나와봐, 나와봐!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 저기 있는 거 알고 있어? 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잖아. 어쩔 수 없지. 2판 4판이다. 자! 갑자기 이렇게 때리기 있어? 어, 보니까 너도 총알 없나 보네. 그래, 한번 들어와 봐. 내가 한수 알려주지. 킬러가 무엇인지. 저리 안 가? 꽤나 잘 치는구만. 내가 거실 어딘가에 권총을 숨겨놨었는데 어디였더라? 아! 맞다! 내가 이 근처에 권총을 숨긴 것 같은데. 어! 있다! 너야말로 그 손 드는 게 좋을걸? 어디 한번 쏴볼 테면 쏴봐! 난 못해. 뭐? 안 돼. 총 들어 쏘라고! 내가 졌어. 자기야, 날 죽이고 싶지? 자, 당겨. 난 못 쏴. 자기야, 사랑해. 나도. 어머. 어, 저기 저 여기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여기 뭐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아닌 게 아닌데, 혹시 그 부부싸움 하시는 것 같은데 설마 아니죠? 아닌데? 아닌데, 총소리도 났는데, 그치 연등 엄마? 맞아. 깨지는 소리도 나고 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기야! 잠깐 와봐! 그럼요. 우리는 이렇게 화목한데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 됐죠, 뭐.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현동 엄마 커피 봤어? 봤어! 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자기야, 내가 마실 거라도 줄까? 아이, 좋지. 시원한 물로 부탁해. 그나저나 그동안 숨긴 거 다 들키니까
뭔가 기분이 시원해. 나도 그래. 나 폭탄 테러가 내 전문이거든. 그래서 폭탄을 많이 터뜨리다 보니까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려. 어? 나 왼쪽 팔에 총알을 스쳐 맞은 후로 왼팔에 감각이 없어. 아, 이제 뭘 만져도 느껴지지가 않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잘 어울리는 부부네. 그러게 말이야. 왜 이제껏 속이며 살았을까? 당신 날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날 사랑한 거 맞지? 당연하지. 난 진짜 진심이었어. 나도. 어! 엎드려! 이런 젠장! 여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엌에 있는 비밀 창고로 털어지자. 에이, 그러고선 따라오면 어떡해? 나 폭탄 전문이야. 이미 이 집에 폭탄을 다 설치해놨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팡! 안녕. 아무래도 우리 조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있던 무기가 다 사라졌어. 어떡하지? 잠깐. 앞에. 조심해. 이 녀석이. 무기를 짧았어. 여보! 도와줘! 아! 예! 자, 여기 총을 받아! 응. 자기야, 빨리 타! 알았어. 빨리 이곳을 탈출하자. 아이, 젠장. 끈질긴 놈들이네. 여보! 아무래도 어? 놈들이 따라붙은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역시 여보 백발백중이라니까. 백발백중이겠지. 봤지 내 실력? 역시 대단해. 여보. 응.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내려. 응? 나만 믿고 따라와, 알았지? 그냥 평범한 집 같은데? 여기 숨어있자는 거야? 자, 이쪽이야. 어? 오! 오! 야, 여보, 여긴 어디야? 여긴 내가 조직 몰래 만들어둔 무기 창고야. 잠깐만. 이야, 역시 우리 여보는 최고의 살인마라니까. 뭐라는 거야? 자, 여기 방탄복이야. 빨리 방탄복 입고 총 챙겨. 그래, 어떤 총이 있을까? 이야, 이거 꽤 쓸만한 것밖에 없잖아. 그래, 이 스나이퍼가 좋겠다. 와,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일단 아무래도 조직에서 우리가 부부라는 걸 안길 틀림이 없어.
그래서 너희 조직하고 우리 조직하고 우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멀리 도망쳐야 되나? 떠나다니. 난 여기 남아있을 거야. 우리가 처음에 못 없앴던 김 스카이스틱 기억나지? 조직에게 김 스카이스틱을 잡아서 조직과 거래를 한다면 우리를 죽이진 않지 않을까? 괜찮은 방법인데? 그런데 그 녀석을 어떻게 찾지?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나야. 아, 도대체 어디세요? 지금 조직에서 미호님을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저희 조직 내부에서 서로 부부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서로 못 죽이겠다고 판단했는지 둘 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 넌 나 믿지?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김 스카이스틱의 그 타겟의 위치를 몰래 알려줄 수 있을까? 갑자기 그 김 스카이스틱 타겟을요? 그래. 어디 있는지 알려만 준다면 내가 다 해결해 볼게. 네. 사실 최근 타겟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도주한 거 아니었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잘 됐네. 그냥 빨리 잡아서 조직에게 그 녀석을 넘겨서 빨리 거래해버리자고. 알았어. 그래서 위치는? 잠시만요. 아, 발견했습니다. 강남 A클럽에 자주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그래? 알겠어. 언제 나타나는 거야? 아, 여보! 어? 오랜만에 임무할 생각이니까 긴장되지? 긴장 풀어. 나 같은 프로킬러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땐 당신이 긴장한 것 같은데. 참나, 당신 몇 명 죽여봤는데 나 옛날에 비미자 끝쪽까지 포함해서 한 23명? 난 355명. 뭐? 355명. 355명. 그래, 다 나쁜 놈들이었지. 그래? 잠깐. 신나게 놀아볼까? 타겟 발견.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작전대로 실행해. 오케이. 그럼 움직여볼까? 거기 잘려는 오빠 이쪽으로 와봐요. 나? 내 오빠. 어디로 가는 걸까? 오빠 이쪽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어쩌라는 걸까? 김 스카이스틱 씨? 뭐야? 당신 누구야? 잠깐만, 우리 따라줘야겠는데? 이런. 스카이스틱 씨, 자, 몇 가지 너한테 물어볼 거야. 전에 우리 타겟이 된 걸 알아서 도주한다고 했었는데 왜 아직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지? 절대 말할 수 없지. 이 녀석 말 못한다 이거지. 빨리 말해. 어? 아! 내가 이런다고 말할 것 같아? 여보! 응? 말 안 한다는데? 이걸 어쩌지?
잠깐만요. 역시 355명. 진짜 잠깐 내 자켓 벗을 시간을 줘. 갑자기? 수상을 꺼내면 바로 날려버린다. 수상한 게 아니야. 자, 보여? 난 이미 너희 조직들에게 잡혔어. 그리고 내 몸엔 이미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고 너희 조직이 이미 너희들이 날 찾는다는 걸 알고 날 살려주는 대신에 너희들을 잡을 시간을 끌어준다면 난 살려준다고 했어. 아마 이미 이 호텔 밖엔 너희들 조직들이 쫙 깔렸을걸? 이런 진짜 완전히 속았구만. 뭘 그러고 있어. 빨리 총 챙겨. 뭐? 그래, 그냥 모조리 쓸어버리는 거야.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조심해! 너무 많아! 안 되겠다. 이걸 써야지. 여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알았어! 들어가라면서 문을 먼저 닫냐? 여보, 나 고슴도치가 됐어. 방탄복무기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나 잠깐만. 나 갈비뼈가 나간 것 같아. 어쨌든 당신이 스파인 걸 속였어도 우리 결혼은 안 속였지? 미안. 나 재혼이야. 벌써 야. 세 번째 결혼인걸. 야, 장난하냐? 장난해? 그런데 스파이 임부 때문에 정보를 캐기 위해서 위장 결혼한 거야.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은 진짜 임무 없이 내가 선택한 결혼인걸?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일단 총 장전이나 빨리 해. 다 쓸어버리고 그 여자들 이름하고 주민등록 말해야 됨. 뭐? 절대 말 안 하지. 다음 살할 거잖아. 이 355명아. 뭐? 아유, 바람둥이. 어쨌든 준비됐지? 그래, 가자.